안녕하세요. 저는 천신 백마장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반갑고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도깨비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도깨비 터가 있는데 예를 들었는데 도깨비가 좋게 말하면 도깨비 대감이라기도 하고 도깨비 귀신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옛날에 도깨비 터를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법당을 신당을 이렇게 꾸며놓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이제 법당에 보면은 초들이 굉장히 몇십 개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막 바람이 분 것처럼 해서 초를 막 한 스물 몇 개, 막 서른 몇 개 되는 걸 그냥 한 번에 다 꺼버리고 전기, 전기도 그냥 한 번에 차단기가 탁 내려가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도깨비터예요. 도깨비터라는 건 도깨비터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도깨비가 도와주면 흥하기도 하고요. 도깨비가 만약에 계속 이 사람을 못 살게 울고 안 좋게 하고 그러면 망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 그러면 도깨비터에 들어가서는 몸을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도깨비님하고 도깨비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메밀묵이죠. 그래서 저는 단판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또 들어가서 한 열흘 보름 동안은 계속 TV도 콱 리모컨으로 진짜 딱 끈 것처럼 그렇게 막 꺼버리고 촛불도 몇십 개가 되는 걸 갖다가 한 번에 그냥 촥 바람 불어서 일부러 끈 것처럼 하고 그렇게 이제 장난을 치시더라고요. 네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근데 전에 그 살았던 사람은 7, 8개월도 못 살고 그 집을 떴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만신이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는 도깨비 대감도 있고 그러니까 신령으로도 보기도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게 귀신이라고 보여지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무섭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도깨비 대감님하고 단판을 지었죠. 메밀묵을 써서. 그랬더니 전에 사람은 도깨비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에 사람은 7, 8개월 살고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너는 대범하구나? 너는 내가 안 무섭니?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안 무섭다고 해서 원하시는 게 뭐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나보고 메밀묵을 100일 동안 매일 써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 메밀묵을 썼더니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렇게 해서 단판을 치는데 그 주변에 밭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밭에 도깨비 불, 파란 불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막 불이 막 솟구쳐서 막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신랑이랑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얘 너는 짝꿍이 있는데 나는 왜 짝이 없냐고 그러면서 도깨비 방망이를 자기 거를 나무로 이렇게 예쁘게 짠 게 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어느 허름한 그런 이제 옛날 기물 같은 거를 파는 그런 거를 가봤더니 그게 진짜 도깨비 대감이 말한 것처럼 아주 그냥 나무로 그냥 이렇게 짜갖고 이런 게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갖다 놨더니 아 나는 외롭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외로우시냐 그랬더니 너네들은 그래도 부부가 이렇게 짝꿍이 있는데 난 짝꿍이 없다. 그럼 나도 짝꿍을 하나 해달라. 그래서 그 여자 방망이를 이렇게 갖다 놓고 놨더니 그 도깨비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가 여기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는 걸 이루어줬으니 너도 내가 약속을 지켜주냐 하면서 이렇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보살이다 보니까 손님들을 넣어주시고 이제 일을 띄워주게 하시고 그래서 그 터전에서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무섭고 솔직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법당에도 이제 기도한다고 하는데 초가 그냥 확 꺼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을 이렇게 하고 나서 났는데 도깨비 대감하고 이렇게 단판을 짓고 나니까 그러니까 도깨비 터라는 건 일반 애들이 봤을 때는 도깨비 귀신이 그 집 터는 있더라 이런 이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터에 들어가면 메밀묵을 사다 놓으시고 방법을 하셔서 다 이렇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게 메밀묵 한 달에 한 번이든 뭐든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저 이 집 터전에서 자손들도 건창하게 하고 돈도 좀 많이 벌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도깨비 대감님들은 정말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꼭 약속을 지켜준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제가 실전으로 겪은 실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진짜 TV 리모컨 같은 경우도 누가 진짜 손대지 않았는데 어떻게 TV가 탁 꺼지고 키면 떡 탁 꺼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신기하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무섭죠. 왜냐하면 막 따락따락 소리도 나죠. 막 TV도 꺼져 초도 막 꺼버리죠. 하물며 집안에는 두꺼비 집까지 전부 다 차단을 해갖고 내려놓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일반인들도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그런 집 터전을 들어갔다 그러면 그렇게 메밀묵을 좀 써서 그렇게 단판을 지시면 아마 도깨비님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맞는 거를 맞춰주신다 그러면 재물을 벌어주든 명예를 주든 안 그러면 집안으로 좋은 소식을 주든 그럴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도깨비 대감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런다 그러면 아우 귀신이다 무섭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터전에서 살 집이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메밀묵을 써서 저희가 이제 팁을 드린다면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단판을 지시면 아마 집안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물가라든지 이런 데 가면 저희는 수살기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원혼이 이렇게 있으면 너무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으니까 그 원혼이 있다 보니까 그런 비슷한 나이 예를 들어 내가 10대에 죽었다 그러면 10대 안 그럼 젊은 남자 안 그럼 젊은 여자다 그러면 거기를 가면 그 장소가 이렇게 깊은 곳도 아닌데 그 장소에 가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끌어 잡아 당기듯이 이렇게 데려가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이 또래 예를 들어 그 터전에서 그 물 터전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내가 10대다 그러면 10대를 애기를 많이 데리고 가고요. 만약에 20대 청춘이다 그러면 20대 청춘으로 이렇게 많이 데리고 가요. 왜냐면 나 혼자 내가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살기는 뭐가 있냐면 누군가 하나를 데리고 와야지 내가 다른 세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수살기라고 있었던 장소에 나랑 비슷한 또래의 사람을 데려다 놔야지 또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서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청춘으로 돌아간 10대다 그러면 10대 남자가 죽어서 이 사람은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이분은 또 그걸 잡아다 놓고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동네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그런 걸 의뢰하셔서 그런 수살기를 조금 풀어달라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만약에 안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거기에 이제 물은 이렇게 재를 조금 동네라든지 그런 물에 빠진 곳에 있다 그러면 그 젊은 청춘이 돌아갔는데 그걸 넋을 건져와야 돼요. 혼을. 왜냐면 물에 빠져서 거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혼을 넋을 건져오면은 두 번 다시 그 청춘으로 그 똑같은 또래를 데려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물에 빠져 가신 그 수살기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리고 내 자손이 거기서 죽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그렇게 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의뢰를 하셔서 넋을 건져와서 이렇게 해서 천도를 시켜주면 거기에 또 다른 청춘으로 데려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거는 원한이 있는 귀라 그러죠. 그런데 예를 들어 남녀가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배신을 했어. 여자든 남자든 둘 중에 하나. 그럼 배신을 했다 보면 예를 들어 남자가 본의 아니게 여자가 마음이 변심해서 배신을 했는데 이 남자가 자살을 했어. 그러면은 원한이 있어서 자살을 했잖아요. 그러면 청춘으로 자살기야. 그러면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못 살게 해서 데려간다든지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모든 하는 일마다 다 막아놓는다든지 이게 원한의 기구 그리고 원혼의 기구 그리고 이 사람은 자살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그 내려오는 전통의 말로는 자살하는 사람은 옥황상제 할아버지한테 올라가면은 그걸 못 받아요. 그거 왜냐면 자기 스스로 생명을 다하지 않고 자살을 하는 자살기들이 있기 때문에 용서받는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자기 다 명을 못하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큰 업이고 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녀 사이에도 여자가 막말력에서 남자가 변심을 해서 다른 사람이랑 이렇게 해서 자살한다든지 이런 원한이 되고 또 그런 게 또 청춘의 청춘기가 된다 그러면 그런 게 굉장히 무섭고 이분들은 어떻게든 복수를 꼭 한답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원한을 갖지 않게 좋은 사랑하시고 좋게 헤어질 때도 서로 좋게 이렇게 헤어지시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거. 그리고 이런 청춘기들이 말을 제일 안 들어요.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해봐도 청춘기들은 이게 말을 안 들어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풀어줘야지만 원한을 풀어줘야지만 이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좋게 이렇게 해서 이별할 때 사랑할 때도 좋게 만나셨지 이별할 때도 좋게 헤어지셔야지 저한테 해롭지 않다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 막 이 영상을 보다 보면은 내가 사랑을 했는데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그 여자친구가 극단적으로 해서 죽은 사람이 있고 또 남자친구가 극단적으로 해서 죽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천도를 시키셔서 그리고 산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방해를 하고 어떻게 나를 못 살게 굴는지 그리고 꿈으로 나오고 뭐 이 주변에서 일고 일어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면 꼭 천도를 시키셔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나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제 경험에 있어서 좋은 얘기 말씀드렸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